도깨비들에게는 쓰기만 하면 모습을 감출 수 있는 요술 감투가 있어요. 이번엔 도깨비 감투를 쓰고 모습을 감춘 김서방을 만들어 봅시다. 준비해 주세요. 투명 컵. 커피집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남은 컵을 잘 씻어서 준비했어요. 김서방, 물, 테이프, 가위, 유성펜. 만들어 봅시다. 투명컵에 김서방을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투명컵을 위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보며 물을 채워주세요. 김서방이 사라졌어요. 물을 비우고 이번엔 투명컵 안쪽에 유성펜으로 김서방의 감투에 구멍 때운 자국을 그려주세요. 다시 물을 천천히 부어주세요. 김서방은 사라졌지만 유성펜 자국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김서방이 사라질까요? 바로 빛의 전반사 때문이에요. 전반사란 모두 반사된다는 뜻이지요. 영어로는 포털 리플렉션이라고 해요. 빛이 물에서 공기층으로 이동할 때 빛은 살짝 꺾이게 돼요. 이것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빛의 각도가 일정 각도가 넘으면 굴절된 빛이 공기 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모두 물 속으로 다시 반사됩니다. 이것을 전반사라고 하죠. 전반사는 빠르고 손실도 적게 정보를 전달하는 광 케이블에도 사용됩니다. 그럼 공기층이 사라지면 김서방이 다시 나타나요? 직접 실험해 봅시다. 넓은 컵과 약간 좁은 투명 컵, 그리고 물에 젖어도 번지지 않게 유성펜으로 그린 그림을 준비했어요. 김서방은 수성잉크로 프린트되어서 물에 닿으면 번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넓은 컵에 그림을 붙여요. 좁은 컵을 속에 넣고 물을 부어주세요. 그림이 사라졌어요. 이번엔 넓은 컵과 좁은 컵 사이에 물을 천천히 부어주세요. 증명 완료! 물을 부어서 공기층을 없앴더니 그림이 나타났어요. 레이저 포인터로 확인해 볼까요? 레이저 포인터의 빛을 눈에 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직접 실험하실 때는 아주 조심히 사용해 주세요. 물에 그냥 레이저 포인터를 쏘면 잘 안 보여요. 우유를 마시고 컵바닥에 남은 우유에 물을 부어서 희석해주세요. 향연기를 채워주면 공기를 통과하는 레이저 빛도 관찰할 수 있어요. 주변을 어둡게 해주고 관찰해봅시다.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앞에서 보면 그림이 보여요. 우리의 시선에 맞춰 레이저를 비춰주면 그림에도 레이저 빛이 닿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엔 그림이 사라지는 각도로 레이저를 비춰볼까요? 빛이 모두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림에 레이저 빛이 닿지 않죠? 이제 물을 부어봅시다. 우리 눈에도 그림이 보이고 그림에도 레이저 빛이 비쳐요. 굴절. 빛이 다른 물질을 통과할 때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 굽힐 굴, 꺾을 절. 꺾을 절에는 도끼 근자가 숨어 있어요. 도끼로 나무를 베는 모습을 형상화한 한자거든요. 총정리 시간입니다. 코팅지가 있다면 투명컵 대신 활용해서 전반사 실험을 할 수 있어요. 투명컵 대신
비닐백으로도 전반사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사라지는 부분과 사라지지 않는 부분을 응용해서 비밀편지도 만들 수 있겠죠?